아휴, 오늘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매소전사 월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의 모습과는 다르게 룩도 약간 고인물 느낌 나는 고인물 룩으로 좀 바꿨고 전부 다 에픽 등급과 그리고 한 개는 무려 유니크 등급 챕터 1은 싹 다 밀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사막 챕터 뚫어볼 겁니다. 여기 있는 무기들 전부 다 플레이 해봤거든요. 첫 번째 무기 컨셉으로 한번 플레이 해볼 거예요. 담검과 같은 물리 무기와 부채 같은 마법 무기가 있는데 마법사 컨셉으로 한번 가보자고. 전부 다 마법 무기들로만 세팅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극단적인 조합이에요. 먼저 라이트닝 완드로 가볼게. 유니프크 무기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걸로 좀 초반 좀 버텨보자. 데미지도 이게 한 방에 막 469씩 떠. 일단 초반에는 무기를 좀 최대한 많이 먹어놓는 게 좋기는 한데. 오케이, 사운드 슈터 바로 먹자. 음파. 아, 이렇게 세 갈래로 나가는구나. 붕대 감기. 지속적으로 계속 회복시켜주는 이 붕대 감기 이거 사기거든요.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아, 그리고 제가 특성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대시도 두 번이나 쓸 수 있고, 그리고 궁극기 개념이 생겨서 여기 게이지가 차면은 궁극기도 한번 또 써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번 판 버프 운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보스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막 투사체들도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클리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은 몸한테 둘러싸이거든요. 뱅글뱅글 돌면서 어그로 계속 끌어주고. 제발 무기 한 개 더 나와줘라. 자, 그 다음 체스피스. 체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중력장이 형성되는 그런 무기예요. 야, 부채가 이제 나오냐. 자, 부채 같은 경우 이렇게 3방향으로 바람을 날리는 그런 무기죠. 자, 이렇게 위험할 때쯤에 궁극기로 촥 전부 다 밀치는 그런 스킬이에요. 이게 근데 부채가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 마법 무기들이 좀 화려하긴 하다. 막 장풍 날리고 바닥에 중력장 깔리고 짜라랑 은표 날라다니고. 라이트닝 완드 궁극 진화. 어? 야, 이거 범위 엄청 넓은데? 데미지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제 패턴들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네. 이거 대시를 진짜 잘 써야 돼. 오, 클레어. 야, 이번 판 운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힘들었어. 자, 그러면 요번에는 올 근접 무기로 한번 해볼까? 끔찍한 조합인데? 일단 단검 열심히 때리고 있긴 한데 이거 단검이 막 공속이 엄청 빠른 게 아니라서 마구 휘젓고 다니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 다음에 역장. 주변의 몬스터 속도 감소. 이거 핵석일 것 같은데? 야, 이거 역장 펼쳐지니까 주변에 오는 애들 엄청 느려지네. 이러면은 어그로 살살살 끌어주면은 단검이 알아서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 공격 스타일. 다음은 데몬 소드. 요 검이 뱅글뱅글 돌면서 공격하는 스타일이네요. 컨셉이 아주 잘 맞겠는데? 이거 살짝 느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 데몬 소드가 슝슝슝슝. 야, 이거 올 근접 무기 조합은 거리 조절을 좀 잘해야 되네. 이거 되게 어려운 컨셉이에요. 어? 데모소드 한 번에 강화 온. 와, 무기 겁나 커졌어. 거의 뭐 불도저급이에요. 시원하게 써는 맛은 있네 확실히 이 조합이. 거기에 데모소드 궁극진화. 와, 데모소드 궁극기 겁나 멋있어요. 하늘에서 검이 떨어지네요. 차차차. 어쩔 건데, 와보시던가. 궁극기까지 공격으로 마구마구 쳐주면서 내려 찍어. 단검 궁극 진화. 자, 단검 궁극 진화하니까 저의 분신 3마리가 맵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네요. 아, 궁극 진화 2개밖에 못 보겠다 이번에. 근접해서 썰어 썰어 마구 썰어. 날리는 거, 지팡이 날라오는 거 무조건 피해야 돼. 아, 근데 화면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극딜! 짜! 마무리. 어, 힘들게 잡았다. 이 정도 5500 전투력으로도 한참 모자르다고? 네, 업그레이드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소울에그 무려 68개. 유니크로 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라! 유니크 무기가 2개나 추가가 되었어요. 단검이 무려 이제 2배 빠른 속도로 날아간대요. 사운드 슈터 같은 경우에는 발사 간격이 1초 감소한다. 공격 속도가 이것도 더 빨라진다는 얘기네. 유니코! 얍! 유니코! 얍!
픽 만들어주고. 오케이, 올 파랑색. 오, 가디언 엔젤이 에픽이 됐기 때문에 이거 써보자. 이게 핵삭인 게 죽으면은 한 번 부활시켜주는 핵삭이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운드 슈터. 어쨌든 음파가 단점이 공속이 너무 느렸는데 유니크 되니까 좀 빨리 나가네. 음파가 이제 이게 관통이어가지고 몰려있을 때 맞으면은 데미지가 또 쏠쏠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거기에 이제 유니크 단검까지. 훨씬 더 찌르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거기에 라이트닝 완드까지. 이거는 무조건 클리어 각이다. 야, 여기는 이제 무슨 토네이도 투사체가 날라오냐. 그리고 겁나 아파. 오, 쉽지 않은데? 방금아 열리 좀 해줘. 거기 음파까지 띵. 유니크 3셋 든든하다. 권총이 유니크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세지긴 했어. 방검 겁나 커졌고. 사가 쓱싹쓱싹쓱싹 삭제. 사운드 슈터 궁극진화. 주변으로 많은 양의 음파를 연달아 날립니다. 좋았어. 이거 드디어 궁극진화 보는구만. 아, 얘 보스 보자. 어이, 뭐 칼날을 날리네요. 어, 이거 쉬운 거 같으면서도 한 대 맞으면 골로 갈 거 같은데. 야, 그리고 음파 뭐야. 거의 뭐 피리 부는 사나이잖아 이거. 원래 3개씩 밖에 안 나가는데. 괜찮아. 이건 뭐 맞들 클리어.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메소전사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푹 빠져가지고 플레이했거든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야, 이거 중독돼가지고 헤어나오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설명란과 댓글란에 메소전사 플레이하는 방법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다운로드 해주시고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휴바!